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많은 편인가요?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들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쓸데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편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자주 곱씹고 후회한다. 스스로의 선택에 자신이 없거나 자주 의심을 한다. 사소한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고민이나 생각이 많아 종종 밤잠을 설친다. 해당되는 게 많다면 평소 지나친 고민과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나친 고민은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친 고민이란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뭘 먹을지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고민은 아닙니다.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도 아니죠. 지나친 고민이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즉 과거 일을 곱씹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괴로워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고민을 말합니다. 이처럼 지나친 생각은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해치고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일으킵니다. 하루하루 지나친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평소 걱정거리나 고민,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부터 나는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문장들을 글로 써보시거나 소리내서 직접 말해보세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유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우아한 자세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삶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나친 고민을 접어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첫 시작이자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나를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글로 적어보세요. 분명 그렇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고민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고민이나 생각이 많은 분들 중에는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고민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불완전했던 행동을 곱씹고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답을 내리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고민에도 정답은 없어요. 오히려 정답보다는 좋은 답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민의 절반이 해결될 거예요. 세 번째, 일단 행동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을 때는 생각에 잠겨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일단 작은 거라도 먼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행동이 반드시 크고 대담할 필요는 없어요. 마감일을 정하거나 목록을 만들어 보거나 친구랑 이야기해 보거나 등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은 실마리들을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고민에서 잠깐 벗어나게 해줄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운동하기, 친구와 수다 떨기, 책 읽기 등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일단 한번 해보고 그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세요. 아무런 시도도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시도하고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면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하는 능력도 생기게 돼요. 수많은 제품 개발자들은 결코 첫 시도에 완벽한 제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완벽에 다가가는 방법을 보다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에게 실패를 허락하라는 겁니다.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좋든 싫든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실수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죠.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면 우선 실패에 익숙해져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실패 대신 실험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내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면 일단 실험해보세요. 실험의 목표는 승리가 아닌 결과를 얻어내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시 실험하길 반복하면서 그렇게 삶의 고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험 정신으로 고민을 대한다면 때론 어떤 고민이 실험할 가치도 없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지나친 고민에서 탈출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뭐 굳이 고민이 많다 하지 않더라도 인생에 한 번쯤은 꼭 해봐야 할 것입니다. 평소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선택이든 뭘 하든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중요시하는 것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고민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내가 뭘 중요시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면 다음의 질문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내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내 돈을 주로 무엇에 쓰는지, 내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지, 내 에너지는 언제 발휘되는지, 나는 언제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성취감을 느끼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곧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휴식을 취하세요. 생각하는 건 의외로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밤에 피곤한 건 단순히 졸려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정신 집중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인데요. 뇌가 지치면 고민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서핑 등의 휴식은 마음을 단장할 시간을 뺏는 가짜 휴식이에요.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좋고 서점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달려보는 것도 좋고요. 휴식을 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로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지금 온갖 생각과 고민으로 뇌가 힘들어한다면 휴식을 취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두라는 거예요. 어떤 가수는 자신의 할 일 목록에 정말 사소한 것까지 모두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는 소변보기라든지 엄마한테 전화하기까지 적어놓았을 정도예요. 웃기게 들릴진 몰라도 이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걱정하는 시간 또는 오래 고민하는 시간 등을 실제 스케줄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의 뇌는 더 이상 고민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15분 동안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계획해두면 나머지 23시간 45분은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모든 고민을 떠오르는 대로 적다 보면 다루기 힘든 생각을 좀더 쉬운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고 또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일단 적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이 그렇게 위압적이지도 않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해결책을 명확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8가지 방법은 모두 앤 보겔의 너무 고민하지 마 라는 책에 실려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책은 지나친 생각을 멈추게 하고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불필요한 고민을 없애주거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과 질문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저도 요즘 하는 고민들을 떠올리면서 책에 있는 질문에 답을 해보기도 하고 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보면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쓸데없는 고민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고 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제 시간이나 에너지를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모로 좀 평소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